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갑니다. 오늘은 차영주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직접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 일상이 네, 이렇게 아니요. 참 감격스럽고 한 건 또 모처럼이네요. 당연한 네, 거였는데 예.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모처럼 이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또 돌아가는 일 없이. 그게 바로 또 증시에 또 환황을 이끄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는 오직 주식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네.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러면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예. 하죠. 최근에 이제 그 예탁금이 7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예. 다시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네. 시장의 변동이 좀 있다 보니 분위기 어떤지 좀 볼까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보통 한 뭐 40조가 넘어서면 화랑이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증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야 40조가 넘었네 이제 이랬었는데 네. 작년 연말에 60조를 넘었었죠. 굉장히 이게 또 서프라이즈한 그러한 부분들이었는데 어느덧 80조까지 달려가다가 네.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거침없는 상승흐름. 근데 이게 고객예탁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이게 주식을 살려고 하는 머물고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우리가 하루에 2조, 4조 사서 물론 이제 2조, 4조를 사면 또 2조, 4조를 파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객예탁금이라는 게 고객 그 주식을 사놓은 자금이 아니라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추이의 한 일면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적금을 깨서라든지 뭐 이런 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 1월 달에 그러니까 2021년 1월 한 달간에 약 16조 원이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금 적금이? 예, 예금 적금이 그러니까 예. 대출이 아니고요. 예적금이 16조가 급감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뭐 사용처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지금 현재 뭐 들썩거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 자금의 상당수가 증시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1월 들어서 개인의 매수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고객예탁금도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중에 상당수는 지금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또 지금 정부가 옥죄고 있는 가계대출도 약 4조가량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보통 부동산 대출이 많은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해서 뭐 주택 구입자금이라든지 담보대출 이런 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4조 원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러한 자금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용대출이 늘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이 지금 한 2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증권사의 신용 한도가 풀로 차 있습니다. 아니 그 은행의 가계대출이 그렇죠.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빚을 낼 수 있는 측이 은행과 증권사였다라면 증권사는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의 이제 그 자본 대비해서 신용이 나가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은행권에서도 지금 돈을 옥죄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신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존 대출보다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증시가 환황이고 또 IPO가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대여급은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 이러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최근에 큰 흐름은 부동산으로 갈 대기 자금들이 증시로 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빠져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그 자금들이 부동산을 막아놓으니까 이쪽으로 좀 저기 그 들어오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이 돈을 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 금액이 작고 많고 간에 모든 돈은 다 소중해요. 네. 소중한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저기 그 잘 먹는다고. 그렇습니다. 저기 그 돈도 벌어본 사람들이 더 잘 버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공감이 됩니다. 예. 살도 쪄본 사람들이 그렇죠. 또 잘 빼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옛날 다이어트 뭐 많이 합니다. 예. 예.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 1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 어떤 저기 그
생각들 네. 이런 걸 설문을 통해서 한번 저기 그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S라고 하는데 신용증권 아니겠죠? 예, 거기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타인의 생각들을 한번 읽어보는 네. 게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증권사지만 이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 동안 코스피의 최고치 전망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4,000포인트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3,500이 한 절반 이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뭐 5,000 이상까지도 가는데 근데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4,000포인트를 가게 된다라면 대략 한 20, 3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0, 30% 상승 여력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20, 30% 크지만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엉뚱하게 하냐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4,000포인트? 그래, 4,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치면 나는 3,800에 빠질 거야. 나는 3,700에 빠질 거야. 4,000 가면 4,000까지 끝까지 먹겠다라는 건 욕심이고요. 나는 중간에 빠질 거야라는 게 점점 단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 아 간접 투자 시장이 더 어렵겠구나. 그렇습니다. 것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한 20, 30%밖에 룸이 없지만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개별 종목부터 따블따블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나올 거니까 아마 대세는 직접 투자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그 얘기는 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투자 유망으로 보면 해외도 의외로 많아요. 한 30% 정도 국내가 한 40%, 한 5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이 7%로 상당히 낮죠. 적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서점가를 가보시면 한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책이 대다수였으면 지금 증권 책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특히 국내 해외 나오고 부동산 책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게 이제 그런 형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 말 올해 초에 팔린 책은 주식책밖에 없어요. 주식책 예. 저도 네. 두 권 작년에 냈는데 네. 인세가 꽤 짭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네. 마저게 받질 않아서. 저와 그 박사님보다는 먼저 받으셨다니까 또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금 자산 중에 얼마의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건 물론 10억 이상 자산가 분들입니다. 이 10억이 예금 자산 10억. 그렇습니다. 예금 자산 10억에 이제 돈이 현찰이 10억 네네, 있으신 분들 네네. 한 800여 명을 이제 한 건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많은 금액들을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유망하게 보는 것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유망한 자산으로 국내 주식, 이건 복수 대답을 했는데 네네. 약 700여 분, 그러니까 800여 분 중에 대략 700여 분이 국내 주식이 올해 유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해외 주식이 한 470여 분, 금과 원자재도 한 100여 분 정도 말씀을 하셨고요. 부동산은 뭐 역시 거액 자산가들이니까 관심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시 자산가 분들은 그런데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들. 그러니까 결국 쏠림 현상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해외 주식도 애플,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이런 쪽들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코스피가 중심으로 가 있고 코스닥이 좀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거액 자산가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안전성을 좀 답보를 하는 게 그분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몰리는 쪽은 여전히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뭐 어쨌든 괜찮은 것들이 조금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앞서 이제 대출 이야기할 때 신규 대출이 좀 많이 는 것 같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에도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신규 계좌 이제 트는 그 빈도를 보면 네. 그 안에서도 또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령층이 좀 어려졌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실제 그런가요? 제가 어제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어제 젊은 친구를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주식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위의 친구들 중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근데 다 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냐? 지금 100만 원도 없습니다. 사실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주식을 하려는 지금 층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신규 계좌 현황 그러니까 기존 계좌가 아니라 신규 계좌 현황들 K증권 아주 유명한 K증권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유명한 K증권인데 네.
20대와 30대의 지금 계좌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계좌 중에 20대가 약 50만 계좌가 터졌고요. 30대가 약 67만 계좌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위에 조그만 게 보이는 게 2019년이고요. 긴 바로 보이는 게 노란색 바로 보이는 게 2020년입니다. 아, 물론 예, 2020년 한 해에 네. 약 100만 계좌가 넘게 20, 30대가 텄다라는 거죠. 그러면 4, 50대로 보게 된다라면 뒤로 갈수록 오히려 좀 뒤처지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전통적인 주식 시장 제가 몸담았던 상황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4, 50대가 주력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유 자금들이 있고 우리가 여유 자금을 하라라는 것들인데 보통 지금 20, 30대가 이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대기 자금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20, 30대는 부동산을 내가 살까?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살까 했던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즘 20대들은 우리 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카페에 가보면은 20대들이 또 외제차를 많이 사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할부로.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26세까지는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렇죠, 거의 한 200만 원. 그 정도 가더라고요. 예, 예. 야, 근데 그걸 다 감당하고 뭔가 우리 어렸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죠. 것들이고 또 이 친구들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을 거의 게임하듯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좀 우리하고는 종이 다르다. 네. 이게 따박따박 모아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좀 없죠. 지금 뭐 근데 또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또 긍정적인 면도 살펴보면 그 제가 20대 말에 증권회사 들어와가지고 30대 초까지 주식은 이제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컸죠. 증권회사를 들어왔으니까.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별로 없었어요. 책도 별로 없었고, 없었고 선배들한테 진짜 뭐 맞아가면서 배우던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때리진 않았죠. 내가 언제 때렸습니까? 끝나고 다시 좀 뵙겠습니다. 끝나고 밖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다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공부를 그래,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처럼 주먹구구 시대랑 다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매일 아침에 제 책 판매량을 저기 그 보고 있는데 예. 저기 그 연말 연초 쭉 올라오다가 네. 간밤에 줄었더라고요. 이제 공부 다 했구나. 네. 이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밤에 훅 줄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 개인 투자들의 예. 시장 유입과 관련되는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예. 뭐 어쨌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채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앞서도 예.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직접 투자에 대한 그렇습니다. 뜨거워질 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특히 뭐 나름대로 규모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습니다만 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지금 소위 이렇게 화랑장에 정말 소위 죽을 맛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차트를 하나 보고 계신데 네. 기관들이 왜 냅다 파느냐 외국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관들이 왜 냅다 파느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그 개인들의 직접 투자 비중을 보면 개인 주식형 공모 펀드를 보면 판매 잔액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빨간 선인데 훅 줄어들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밑에 파란 불은 옆으로 기다가 훅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된 펀드 매니저 와이프가 오히려 작년 수익률이 더 좋았다. 그런 얘기가 있을 것처럼 어떤 뭐 지금 작년에 망했던 대표적인 펀드 중에 하나가 퀀트 그다음에 롱숏 펀드. 이런 것들 완전 수익률이 아니 뭐 않았죠.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저기 그 우리 그 거의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이채원 예. 부사장 그 한 번 그만뒀잖아요. 은퇴했잖아요. 그 잘하던 사람도 이게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건 이제 그 이 간접투자 업계의 고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접투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안 되니까 특히 저는 또 이런 현상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그 작년 12월 1월부터 펀드가 급격히 줄어들고 개인 투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증시에 이제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에 있어서 조금 물리니까 물타기를 해볼까? 야, 돈 좀 끌어와보자. 돈 없어. 펀드 있는 거 판매해. 그거 갖고 와서 나 물타기 할래.
이런 현상들이 또 많이 일어난 것들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개인들의 자금이 지금 현재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아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저기 그 자세도 필요하고 그래서 투자 전략 찾기가 좀 용이치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조금 뭐 조심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잔소리에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경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동학개미 운동은 좋았다. 성적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갤럽에서 조사한 1월 말 자료를 보니까 제가 다음에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 한 70%가 돈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50%에서 더 많이 늘었어요. 한 20%에서 늘었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의 매수 여력이는 앞으로 더 계속 들어올 것이다. 앞으로 우리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또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중요한 것은 카지노를 들어갈 때 내가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인가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증시도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뭐 지금 급격히 리스크를 줄여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즐기시되 앞으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